안녕하세요, 저희입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1군 진입하는 게 우선 목표고요. 타격과 주루 수비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면서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감독님을 뛰어넘는 미국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투수 이경진입니다. 제 올해 목표는요, 제구를 잡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완벽한 피칭을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고요. 일본에 시인다운 모습으로 있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야수 김민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앞에 친구들처럼 빨리 1군 올라가서 팀이 우승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다듬어가지고 1군에 있는 야수 선배님들 긴장시키게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성준입니다. 제가 이제 전주련 따라다니면서 전주련부터 시범경기까지 이제 프로 별게 얼마나 높다는 걸 잘 알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선배님들 이제 롯데 투수력이 이제 부산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 가담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모습과 이제 신인다운 패기로 일본에 진행하게 되면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만 붙여서 선배님들은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선배님들 이제 라이트로의 별차에 나는 명호 형처럼 이제 파워피치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타이거 손동욱입니다. 저희 가보는 우리 기아타이거즈가 무조건 우승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열심히 하는 투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목표는 일단 약점이었던 제구력을 좀 잡고 1군 진입이 목표고요. 1군 진입이 된다면 신인왕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신인이라면 누구나 신인왕을 유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신인왕에 대한 타이틀을 생각하지 않고 신인다운 패기 있는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 이번 신인 목표는요, 지금 당장 막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1군에 올라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던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너스 외야수 고인동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1군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절대 막내 구단이라고 무시받지 않게 운동장에서 막내가 왜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별명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 어떤 별명도 있습니까? 일단 특히 뭐 아기공룡 둘리. 본인은 희동이고요. 네, 제가 희동입니다.